조국 장관 사건이 막바지에 다가서면서 다소 의외이기도 하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그동안 SNS를 통해 일종의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가세했습니다. 어제는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했습니다. 조민 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조민 씨는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한국대 의학 논문이 취소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.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기관은 서울대, 고려대, 공주대, 부산대 의전원 등 8곳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죠. 이런 조 씨가 대표 친여 언론인인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. 집에서 서울대 인턴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비슷한 취지 말 한 적 전혀 없습니다.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결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.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씨는 최성애 총장과의 친분을 드러냈습니다.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.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. 대학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돼도 의사에 재도전하겠다고도 했죠.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,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라디오 출연을 아버지 조 장관이 반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제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. 조 장관은 딸에 대한 취재가 과도하다며 눈물을 보였었죠. 조 씨 역시 언론을 향해 사냥한다, 잔인하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.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? 좀 잔인한 것 같다는.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핵심 의혹인 단국대 의학 논문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없었고 조 씨도 나서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조 씨 인터뷰에 대해 검찰은 언급을 안 하겠다는 반응입니다. 세간에서는 입시 비리 의혹의 당사자란 점에서 조 씨를 정유라 씨에 비교하기도 하죠. 김어준 씨 등 친여 인사들은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 씨의 금메달 수상 사실을 강조하는 반론도 큽니다.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 이 조국 씨 딸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겁니까? 정유라 위에 조유라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. 대학가의 분노는 가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. 흑수저는 학사 경고. 흑수저는 학사 경고. 우리 학교 입시 내고 특히 조미 우리 부산대 왜 들어와가지고. 이런 젊은이들의 실망을 조 씨가 과연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.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.